안녕하세요. 리코의 김신일입니다. 라징가라, 집시라고 하는 노래를 오늘 읽어볼 텐데요. 라징가라는 지난 시간에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라징가라를 읽었는데요. 오늘은 주세페 베르디의 징가라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가곡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베르디코와 도니제티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베르디의 징가라를 더 많이 부르죠. 서울대 지정곡이었기도 했고요. 읽어볼까요? Chi padre, chi padre mi fosse. S가 두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osse, S를 굉장히 세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Qual patria mi sia. 원래 patria는 이제 앞에 P, A에 액센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뒤에 그 액센트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Qual patria mi sia. Invano, invano 이게 한 단어입니다. Invano la gente chiamando, chiamando mi va del primo mai seppi. P 두 개죠. 그러니까 셉 하고 한번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세피 에드 에 파트리아 미아. 파트리아 미아. 여기서 에 디가 이렇게 붙은 거는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에 파트리아 미아랑 붙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D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에데 파트리아 미아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라 테라, 라 테라. 이 R이 두개 있기 때문에 많이 굴리셔야 되고요. 게운 피오레, 게운 피오레, 게운 프루토. 여기 T가 두 개라 프루토 이래 버리면 안 되고 프루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프루에다가 시옷 발음을 집어넣어서, 받침을 집어넣어서 프루토 미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노분꾀 일 데스티노, 노분꾀 일 데스티노. 요거를 빨리 읽으셔서 노분꾀 일 데스티노, 노분꾀 일 데스티노. 꾀를 한꺼번에 붙여서 발음을 하셔야 이 노래를 매끄럽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M에 어퍼스트로가 붙어서 아디타인데 요게 마디타가 되겠죠. 마디타. 마디타 이러면은 이제 D가 하나밖에 없어서 요 D가 두 개라는 거를 신경 쓰시고 마디타 운 센티에로, 센티에로. 이렇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R 발음을 한 번만 굴리시면 돼요. 센티에로, 이오, 트로보. 이 자음 뒤에 오는 R은 많이 굴리실수록 좋습니다. 이오 트로보 운 소리소. 여기서는 R이 두 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R을 굴려 주셔야 되고요. 소리소, 이오, 트로보, 우나모르, 우나모르. Perché? 요 perché 이게 what 이라는 단어인데요. Why? Why? What이 아니고 why? 요거를 이태리 말로 하면 perché가 되는데 꼭 끝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액센트가 뒤에 붙어서 perché del passato, passato. S가 두개 있기 때문에 되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Passato da Rommi pensiero se l'ora, 이 오라에 L 아포스트로퍼가 붙었죠. Se l'ora presente, presente è lieta.
여기서 요엘 발음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떨어져서 엘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엘리에다 알미오코르. 부어, 이 부어, 보텔의 동사도 뒤에 액센트가 붙었죠. 그래서 부어 뒤에 붙고요. 에베로, 에는 에셀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서 읽으셔야 돼요. 에 베로. 일 도마니, 운토르비도, 운토르비도, 벨로. 여기서 이 벨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베일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천이에요. 이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커튼 같은 벨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바로 요 L 발음입니다. L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velo 해버리면은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velo, velo, torbido velo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del aure 요걸 붙여서 del aure serene, serene, l'aspetto L'aspetto turbar, ma soggi, S가 앞에 붙어서요. Soggi. 이 G 발음 두개 있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무튼 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Soggi. G. 이런 식으로. Risplende. Risplende. 요 어리스플렌데라고 하는 단어는 자칫 잘못하면 앞에 R 발음을 L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꼭 굴려서 리스플렌데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주로. 자,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요 Z가 두개 있어요. 그리고 R이 두 개가 붙어서 아주로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아주, 즈, Z 두 개. 로. 그래서 그냥 여담이지만 이탈리아 축구팀을 아주리 군단 이렇게 해야죠. 아주리 군단. 아주리 원래는 이게 아주로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쓰다 보니까 아주리 군단 이런 식으로 이제 축구팀을 이야기하는데 비슷합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아니죠. 일 미오 첼로 L 발음 조심하시고요. L이 하나. 일 미오 첼로 perché? perché? rat 여기서 이제 ra t가 두 개죠. rattristarmi. rattristarmi. rattristarmi 그냥 가시지 마시고 ra에다가 시옷 받침을 하나 집어넣어서 rattristarmi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un dubbio, un dubbio. 이 B 두 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dubbio, 요 단어도 신경 쓰셔서 발음하시고요. avvenir, avvenir. 여기에 에 발음에 액센트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V가 두 개죠. 그래서 avvenir. 좀 세게 발음을 하셔야 V 두 개가 티가 납니다. 이요, Sono una pianta. Io sono una pianta. Sono, 여기에서 이제 요걸 붙여야, 노와 우를 붙여야 여러분들이 노래하실 때, so nona, 이렇게 발음되죠. Sono una pianta che ghiaccio. GH 발음은 우리말로 기의 발음이 납니다. 김씨 할 때, 기. 기아초, 기아초, 얼음이란 얘기예요. Non spoglia, GL 발음은 리 발음이 나는 거 잊지 않으셨죠? Spoglia, che tutto, disfida, disfida.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요 F 발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disfida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꼭 입술을 붙여서
disfida, fida,요거 발음 주의하시고요. Del verno il rigor, 이렇게 하나씩 읽을 때는 il rigor,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노래가 빠르다 보니까 verno il ri, 이리, 이렇게 L과 R이 붙었을 때는 R을 두번 굴려주면 L을 한 걸로 쳐줍니다. 그래서 Verno e rigor,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죠. Se fronda qui cade la un altra인데요. 여기서 이 8분음표에 같이 붙었기 때문에 라우 한 번에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연습할 때는 라 우나 알트라 이렇게 연습하시고 노래할 때는 라우나 알트라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뜨려서 발음하시면 되겠네요. 제르몰리아 In ogni, G에는 니, 혓바닥을 한번 무는 그런 발음이 됩니다. Ogni stagione,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Sta, jo, 우리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조스 바라고 있는데, 그 발음이랑 똑같습니다. Stagione. Son carca di fior. 그렇게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단어 하나씩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 읽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In ogni stagione son carca di fior 이런 식으로요. 자. 오늘 읽은 라 징가라라고 하는 주세페 베르디의 노래는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영상을 리피트를 하셔가지고 발음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